안녕하세요. 했어요? 안녕하세요. 코보 TV 리포터이자 프로 다이어터. 다시. 긴장했잖아요. 약간 그 스타일이 괜찮은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약간. 너무 국어 책처럼 읽으면 그렇잖아요. 안녕하세요. 코보 TV 리포터이자 프로 다이어터 그리고 정규리그 MVP를 빛나는 리포터 나경복입니다. 생애 첫 정규리그 MVP를 수상하셨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소감부터 이야기해 주세요. 이제 MVP를 타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. 팬분들이 더 오히려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은데 계속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. 10년 연속 브로킹 1위, 정규리그 MVP 더 기쁜 것은? 이건 한 가지 선택하기는 힘든 것 같은데요. 우선 브로킹을 제가 이제 달성을 했을 때마다 기쁨이 많이 좋은 것 같고요. 또 지금 정규리그는 제 인생에 약간 이렇게 보너스지만 정말 큰 보너스. 제가 은퇴 전에 이런 거를 달성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거기 때문에 정말 큰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. 늘 V리그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니는데 앞으로 쓰고 싶은 최초 기록이 있다면 무엇인가요? 양효진 생애 최초 결혼? 제가 은퇴를 해도 쉽게 깨지 못하는 브로킹 기록을 세우고 은퇴를 하고 싶습니다. 결혼은 곧 할 수도 있고요. 아무래도 해야겠죠. 네. 정말 많은 팬들이 올 시즌 현대건설을 응원해 주셨는데 현대건설과 양효진 선수에 응원해 주시는 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제가 어렸을 때 배구를 시작할 때부터 이제 쭉 생각을 했을 때 지금은 정말 과분하다고 생각할 정도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고 계시는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에 맞게 또 저희가 이제 좋은 경기력을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. 자유질문. 경기를 보면 센터에서 브로킹을 하면서 2단 공도 많이 때리는 것 같은데 네. 그럼 좀 안 힘드나 해서 사실 힘들어요. 이게 센터가 브로킹을 쫓아가는 범위가 크기 때문에 거기서 또 공격 루트를 만들어내는 게 사실 힘든데 많이 생각해서 하는 부분이긴 해요. 네. 안녕하세요. 좀 이상한 것 같아. 말투가 다시 할게요. 사투리가 계속 나오네. 나 이거 고쳐야겠다. 안 되겠네. 안녕하세요. 쿠보TV 리포터로는 처음 인사드립니다. V리그 최고의 길을 닦아가고 있는 리포터 양효진입니다. V리그 남자부에서는 역대 세 번째로 신인상과 정규리그 MVP를 수상한 선수가 되었습니다. 소감이 어떠십니까? 역대 세 번째라고 하는데 제가 그 첫 번째, 두 번째 형들보다는 한참 아직 많이 부족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15, 16 시즌에 신인상을 받고 오늘 MVP를 받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? 첫 시즌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. 15, 16 시즌이 제일 신인으로서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16, 17 시즌에도 되게 힘들었고 진짜 그만하고 싶다고 생각까지 들었었는데 그 옆에서 형들이 너는 아직 어리니까 그러면서 잘 이끌어줬던 게 저한테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신인상 MVP까지 수상하셨는데 나경복의 그 다음 목표는 FA 대박인가요? 그것이 아니라면 그 다음 목표가 무엇인가요? FA보다는 그 다음 시즌에 챔피언 결전전까지 해서 우승해보는 게 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. 갑작스럽게 시즌이 종료되면서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뭔가 팬분들에게 인사를 제대로 못하고 시즌이 끝난 것 같아서 마지막 경기 기쁘게 인사하면서 경기가 끝났으면 조금 덜 아쉬웠을 것 같은데 다음 시즌에 더 잘해서 재밌는 경기와 이기는 경기 잘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물어보는 질문인데요. 나경복 선수가 이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금 MVP를 탔고요. 아까 말하셨듯이 잘 안 됐을 때가 초반에 많았다가 지금 이제 잘 된 시기가 됐는데 그런 걸 이겨내려고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이겨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지 궁금합니다. 제가 안 됐을 때 항상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지금 순간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득점이 안 되면 어떡하지 생각을 먼저 하다 보니까 더 안 됐던 게 많은데 올 시즌에는 그걸 좀 머릿속에서 없었던 것 같아요. 자신 있게 하다 보니까 더 잘 됐던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정규리그 MVP 양효진 나경복이었습니다. 안녕.